제가 구독자 1,000명 되면서요. 가능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가능해서 미란이하고 만나서 사실은 짜장면 한 그릇 먹고요. 여기 이제 커피빈이라는 곳이 하동에서 그치? 근데 미란아 너는 스님이 그 구독자 1,000명이 이렇게 쉽게 될 거라 생각했어? 쉽게 될 거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선님이 진짜 광고가 심했는데요. 보통 광고가 나오다 보면 그냥 귀찮아서 건너뛰기를 많이 하거든요. 건너뛰기를 많이 하면 안 하고 봤을 때는 1원이 모이는데 1원이 또 10원이 되고 10원이 100원이 되고 100원이 1000원이 되기 때문에 선님 조금만 더 광고를 계속 보고 선님 좀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다 이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승조 같은 경우는 자연 속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는 행복하거든. 근데 이제 미란이는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까?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짜증이 나고 일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많이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이제 농협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농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방송에 나오고 난 뒤부터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표정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 카메라 세례 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네. 나는 누가 나를 카메라 찍어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찍고 내 스스로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제가 저 자신을 알게 됐어요. 카메라가 어떤 형태로 나를 보여주며 어떻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은 그리고 또 저를 또 좋아해주는 구독자님 덕분에 또 1,000명이 됐고요. 아, 시청 시간은 엄청나게 제가 많아요. 많이 보셨고 제가 시청 시간이 길거든요. 원래부터 길게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구독자 여러분 승조가 오늘 구글에 취직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저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고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오늘 미란이 만나고 왔어요. 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농사만 짓고 살다가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쫓아서 맨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제가 어려움도 호소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수행하면서 사는 그 모습만 보여줘도 세상이 유튜브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 생각대로 이제 차츰차츰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1년 만에 이제 500명이 됐고 그리고 나서 500명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500명이 채워져서 1,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제출을 했어요. 이제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1,000명이 됐으니까 했더니 오늘 일주일 만에 메일이 왔어요. 구글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당신을 구글의 파트너로 승인하겠다.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트너로 가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더라고. 제가 뭐 일찍 출가해가지고 그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월급쟁이 생활도 못 해봤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고정적인 수입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제가 딱 생각하니까 50 중반에 이제 처음으로 취직을 했구나 구글 회사에. 지금이야 첫 달에 월급이 뭐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월급은 올라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란이하고 간짜장 하나 먹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고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기계를 쓰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수입원이 없으니까 많이 좀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손도 많이 좀 많이 구부러졌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송주 채널에 들어와서 저 거를 보시면서 광고를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그냥 봐주신다면, 광고가 뜨면 아이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송주를 좀 봐주셔서 아, 저 송주가 지금 광고를 내가 광고를 하나 봐주면 그것이 도움이 돼서 그래도 인부를 하나 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 광고를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취직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부회사에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 나보고 스님은 막 나랑 막 파트너십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다 이 말 하길래 내가 좋아하고 야호 하면서 밀어나 짜장면 안 그러 가자 이래갖고 딱 나왔는데 짜장면 집에 갔더니 그 미란이 아는 사람이 또 짜장면 값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커피숍에 가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런 거지. 이제 그래갖고 팥빙수를 이제 한 그릇 나눠 먹고 그래 빗속에서 지금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또 따뜻하게 봐주시고 걱정해 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또 농사를 지으면서 이 들판을 지키고 또 저한테 조금 수입이 돌아오면 저는 여행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그렇게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냥 지켜봐 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제가 목표의 한 단계를 올라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초기에 캐릭터가 안 잡혀가지고요. 어째 그래 사람들이 왜 그래 머리 깎고 말이야 먹방이나 하고 참 못났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걸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구독자한테 100명 됐을 때입니다. 100명 되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100명 채우기가 그래서 한 5달 만에 100명이 됐는데 그때 내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도 안 잡히고 나의 목표는 1000명인데 어떻게 하면 1000명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몇몇 분들이 댓글로 저를 참 위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스님 먹방 좋아요? 보리밥 먹방? 아니면 뭐 조금 중생들한테 이익되는 뭐 강의? 여러 가지 말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아 저는 제 캐릭터는 그거 물론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색깔이 하나로는 안 돼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색깔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정말, 영상을 클릭했을 때, 그 영상 속에서 꼭 하나씩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I love you 합니다. 아이시테마스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이 EBS 한국기행 아까 그거가 이제 촬영 일정이 잡혔습니다. 뭐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또 촬영을 하신다 그래서 막
아이고, 뭐 내가 뭐 유튜브도 나오는데 뭐 그까짓 거 뭐 한옥 기행이고 뭐 인간극장이고 내가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래갖고 오케이 했는데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7월 말쯤에 아마 그게 방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뭐 말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우리 집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좀 험합니다. 비도 오고 있고요. 이렇게 산이 지금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엄청나게 비가 내렸는데 다 왔어요. 나왔어요. 아이고, 이 매실 안 따가고 벌겋게 예쁜 매실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한국기행에도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나오는 프로에도 관심 가지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조금 7월부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바빠질 것 같긴 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논에 풀을 뽑아야 하고요. 예, 또 여전히 예, 이 들판을 들판 그래서 이 들판을 지키면서 지킴이로서 예, 저는 여기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성주를 사랑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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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님, 아까 우리 그 저기 뭐지 밭에 그거 했잖아요. 근데 야 고라니가요 그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아가요 엄마를 잊어버려갖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어머 너 어떻게 됐니 하고 내가 얘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우리 집에 풀이 보면 풀들이 맛있는 풀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야가 그래갖고 야 편한가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네. 아니 아까 뭐 난리 치더만 편하네? 스님한테 뭔가 좋지? 애미 어디 갔겠는가? 누가 뭐 어디 갔어? 스님이 누가 엄마 같은 사람인가? 응? 가만히 있어? 응? 괜찮아? 더워? 자들은 그 기운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 엄마의 따뜻한 기운이 있듯이 스님이 이제 저도 풀만 먹고 자라잖아요. 우리 저 구독자님이 그래도 1,000명이나 된다. 축하 기념으로 네 얼굴에 인사 좀 해라. 고라니. 어? 그래서 이제는 착하게 지내고라이. 그리고 스님은 너를 갖다가 맛있는 풀 많이 주지 너를 괴롭히고 그러진 않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 풀 베고 왔지. 풀 베가지고 그 풀 저기 소 주신다면서요. 소 좀 주고. 야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알아, 니 가라. 인사만 하고 가거라. 인사하면 가지. 니 인사하면 보내줄게. 내가 뭐 하려고. 쫓아간다. 다행히 니 고라니가 야돌이는 고라니잖아요. 고라니 노루. 한 번만 거다니. 이렇게. 야 엄청 날씬해요. 다리 봐요 다리. 아, 잘 뛰래 그러니까. 얼마나 잘 뛰겠어. 낮추니까 뛰래는 게 나. 야 저 나도 문제지. 애미한테 가거든. 그렇죠. 애미 좀 이따 보내줘야지. 예 보내줘야죠. 이제 좀 안정이 있더네. 아까는 막 뛰어 숨소리가 톡톡톡 뛰더만 가슴이. 네가 쪄지 뭐 지가 뭐 지한테 뭐 누가 뭐라 그랬나? 아니 네가 뭐 내가 네한테 내가 뭐 네한테 뭐라 그랬어? 야, 봐봐. 가자 이제. 이제 야 저기 뭐야 보내줘. 예, 버튼. 하지 마. 엄마한테 가는 거 보여줘. 가나 누구 엄마한테 가나? 그 조심해 가. 예, 괜찮아. 조심해 가거라. 그리고 너무 풀 맛있는 풀 많으니까 또 놀러 와. 잘 가.
자기가 엄마 어디 있는데? 없도? 누구 엄마 없나? 가거라. 엄마한테 가. 응. 어서 가거라. 야, 태어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거 이거 뻥게 인자 나온 지 이제 아마 한 보름. 한 보름도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막 한 열흘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지. 예. 너무 애기잖아요. 보름도 안 되겠다, 이제. 예, 보름 안 돼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응, 맞아. 예. 이제 뭐, 그림이 아주. 아니, 풀숲에서 걷지도 못하고, 그 풀숲에서 고개 콕 박고 있더라고. 갈 마음이 없어.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 매실나무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갈 마음이 없어. 나는 지금. 니가 안 가고 싶지? 그럼 스님이랑 같이 살 거야? 저 뭐 있어. 어? 가, 괜찮아. 가도 돼. 왜 안 가는데? 어? 가마자, 일단. 안 간다니까요, 얘. 지금 어? 여기서 살고 싶어 해요. 안 가네, 그래. 안 가요. 여기 있어라. 내 스님 그냥, 여기 그냥 쉬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쉬고 있어. 스님 뭐 니한테 뭐라 하나? 니 이런 데서 니 이제 가기 싫은 거야 얘는. 이제 가기 싫은 겁니다. 안 가요. 이제 안 가네. 응. 쉬고 싶어 이제. 잠도 오고. 잠 오제. 그래 엄마 떨어지면은 다 힘든 거야 아기 때는. 누구라도 할 것 없어. 그렇다 이거 참 짐승이나 그죠. 응,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이고. 응, 힘든. 근데 새끼로 이제 떠난 것 같구나. 떨어놓고 그냥 가버린 것 같아. 아, 맞다. 그런가 싶었다. 야, 이제 잘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다 집에 와요. 예. 니는 여기서 살아라 하고 우리 집에다가 준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 모강지 끌고서 뭐 키울 수도 없잖아요. 이거 뭐 또 이제 뭐 풀 때려먹으면 되지 뭐. 풀 얼마나 많은데, 맛있는 풀이 많은데. 뭐. 이렇게 튀기고 뭐. 그래. 맛있는 풀 천지다, 우리 집은. 이거 아무도 살지 뭐. 이제 낮에 다시 씁니다 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아예 꿇어, 야, 딱 이렇게 해놓고 앉아서 있어, 지금. 아니, 풀뱃도 이렇게 안 올리시고, 풀뱃다. 아니, 저기, 여기, 요 매실, 매실에, 직동쿨 딱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코 박고 있더라고요. 얘는 완전 애긴데, 뭐, 얘는. 나는 벌써 이제 카메라 빨 받기 시작해갖고, 야, 어쩌노? 가만있던데. 안 가요. 갈 마음도 없어. 안 가. 가고 싶지도 않아, 지금. 풀로 되는 게 좋았단다. 그래, 흐리. 근데 장마가 시작됐어요. 하동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쩌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쩌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생겼네요.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머리에서 빗소리가 떡딱딱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아침에 그 아침부터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밖에서 움직일 수 없는 하루가 되었네요.